전향합시다. 503장이라고? 오늘은 정원이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난 찬양이 높기 때문에. 정원이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어쩌는 생각이야. 우리 기도하기 전에 민수기 9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5절 15절 9장 5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한 3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지 않고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면 적응을 못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어디에서 훈련을 시켰냐면은 광야에서. 그래서 구름이 머무르면 그대로 있고 구름이 뜨면 가고, 그지? 이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삶이거든. 이게 똑같은 게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40장에도 있거든. 출애굽기 40장 한번 찾아볼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세만 본 게 아니라 지도자만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늘에 떠 있는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때 가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삶인데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 특히나 사울 왕이 그 실패를 했잖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막 제사 지내고 전쟁터에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저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고 그리고 성도의 훈련이고 교회고, 그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어가며 정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그곳을 주님께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그 성막에 구름이 머무를 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으며 또 정말 밤에라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날 때 순종하며 아버지여 정말 그 모든 성막을 걷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받는 그것이 저희 삶의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열 번째 시간입니다. 뭐지? 불완전 전도와 완전 전도의 차이.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었지? 그치. 예수님의 전도. 전도를 오해하고 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절대로 이 전도는 교회 부흥의 도구로 이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잃어버린, 그치? 초대교회도 잊어버리고 열두 제자도 잃어버렸던 그 방법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정말 이제 올바른 시작, 전도의 올바른 시작과 과정 그거를 나겠습니다. 올바른 전도의 시작과 과정. 여기 갔어. 하나님이, 퀴즈 문제 하나 내야지.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잖아.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를 한 세트로 한날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거는 아담, 하와 같은 날 만들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두 번째로 만들었을까가 오늘의 퀴즈야. 왜? 이게 전도 현장에서 발견돼. 전도 현장에서. 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괜찮아. 틀려도 괜찮은데, 틀려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어서 먼저 딱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나중에 만드셨을까? 왜? 왜? 함께하라. 함께하라고? 함께하라고 했으면 같이 만들고 함께 되잖아. 그치? 근데 왜 아담을 함께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까? 나 저거 들었네. 그 뼈를 하와한테 줬죠. 아, 전혀 상관없어 그거랑. 아, 상관없어. 나 아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나 지금. 그래? 뭐지? 왜? 왜 만드셨을까? 전도를 우리가 처음에는 뭐 짝을 해서 전도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이 복음을 받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막 이렇게 사람이 만나지게 되어져. 그리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나 예수님 영접할래요, 나 교회 갈래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지게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 혼자서 몇 사람까지 할 수 있냐면 정말 한 30명까지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이 한 사람을 A라는 지역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우리 동생도 우리 혜련 선생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 정말 나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머리만 믿고 내 머리만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응? 서울대 합격하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래서 5급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에 들어가고 너무 자신 있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딱 허락하시니까 아무것도 잊어 생각이 안 나. 위에서 딱 시켰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 다 까먹어가지고 막 속기를 해갖고 적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 너무 두렵고 회사 가기가 너무 싫었대.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5급 공무원의 그거를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아 사단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제 근본 문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 처음 딱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엄마나 내 동생은 자기하고 성격이 달라서 너무 이렇게 그 뭐지 뭐 우울증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실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이 복음인데 나는 지금 가가지고 복음을 말해줄 수 없으니 다음 주에 우리 엄마하고 내 동생 데리고 올 테니까 내 동생한테 복음 전해달라. 우리 엄마한테 복음 전해달라. 그래서 한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딱 듣고 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말할 수 없으니 데리고 올 테니 이 복음을 좀 알려줄 수 없냐 이런 사람이 나타나.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지. 나만 딱 영접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 안 하고 딱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정말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거고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 아,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제 뭐니 영접하고 양육운동이 다 되어지고 한단 말이야. 근데 또 다른 데서 또 한 사람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같이 모이는 데가 뭐 한 5명, 6명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막 이렇게 되어져.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진짜 직장을 다 내려놓고 이걸 해야 되는 목회자보다 더 바빠지는 그런 상황이 딱 오게 되어져. 정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이걸 딱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거든. 그러면 그때 발견되어진 게 있어. 그때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정말로 혼자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외로워.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그리고 정말 함께 나와 함께 여기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짝 있잖아. 그러니까 전도의 짝. 함께 동행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왔다 갔다 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그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 그 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전도의 시작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어. 그치? 아담한테 어떤 일을 시키셨지? 이름 지으라. 그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모든 만물에 이름 짓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거든. 근데 혼자서 무슨 재미야? 열심히 처음엔 재밌게 지었어. 어머, 코가 기네. 코끼리라 해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쳐버렸어.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악하다 그랬어. 생명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악해. 엄마가 혼자 키우고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악해. 그래서 엄마 아빠를 준 거야. 남자와 여자를 준 거고. 그래서 혼자 하는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 아담을 어떻게 하시지? 잠을 재우시지.
그래서 아담의 안식. 잠재운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안식. 죽게 하고 난 다음에 뭐지? 그래서 최초의 그 뭐지? 마취. 수술. 예, 하나님이 하셨지. 그 마취 수술 당한 사람이 아담이지, 그지? 그래서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그걸로 뭘 만드냐면 여자를 만드시잖아. 그리고 여자를 만들고 나서 아담에게로 끌어오시잖아. 그지? 아담에게로 끌어오시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기력이 다 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다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진맥진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성도들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안식의 시간을 하나님이 줘. 십자가의 시간. 잠자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나를 잠재워 놓고는 하나님이 누구를 끌어오시냐면은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나와 함께 동행할 전도의 짝을 이렇게 불러오시는 거야. 집사님하고 나 동행하고 싶어요. 같이 다니고 싶어요. 나도 집사님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우리 누구지? 남편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냥 이게 철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나를 끌고만 다녀. 아 집사님 여기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 진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면은 아 나도 좀 이 집사님처럼 나도 좀 저걸 배워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좀 배워가지고 나도 직접 이렇게 좀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열심히 하고 기진맥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전도의 짝을 이렇게 뭐지? 불러오신다 그랬잖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라. 내가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아서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러고 기진맥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시간표에서 이런 사람을 끌어오는 거야. 전도의 짝을. 그래서 그 전도의 짝이 필요하다라고 한 그거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면 진짜 성경적인 전도가 되어져.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이 깨달아져. 둘씩 짝지어가 깨달아진다고. 아 이게 전도의 시작이구나. 그지?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적혀있지? 70인 부르실 때. 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그 후에라는 그 후에는 어떤 후에일까? 열두 제자가 앞절이겠지. 앞절에 뭐가 있어? 그거 저거 아저 누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와갖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여우도 불이 있고 안 돼? 인자는 머리 둘 것 없어. 그래도 너 따를래? 맞아. 그리고 내가 따르겠는데요. 뭐 작별하고 올게요.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그랬더니 쟁기를 손에 잡고 뒤로 돌아보는 다는 합당치 않아. 그지? 그리고 아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했더니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전도는 이게 생명운동이라는 게 발견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후에 그런 선발 이후에 예수님이 선발한 거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랬는데 야 너 이게 어떤 일인 줄 알아? 안 돼. 응? 축복이 아니야.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야.
진짜 생명 걸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서 쉬어. 근데 이걸 발견하고 온 사람들이 70인이잖아. 그지? 그 후에 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고 예수님의 선발에 발견된 사람이 몇 명? 70인.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12 제자 세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스페어로 12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머물 거를 머물 수도 있다는 거. 정말로 또 그 선발을 하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3,000명이 왔을 때 앉아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70인을 달리 세우사. 그치? 달리 세웠는데 왜 세웠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친히 가시려는, 친히 가고 싶은. 예수님은 앉아서 야 니네들 이렇게 와가 아니라 내가 친히 혜진이를 찾아가고 싶고 정원이를 찾아가고 싶고 혜빈이를 찾아가고 싶어. 그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근데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이게 전도의 올바른 시작이야. 팀 사역 전도, 팀이 돼서 전도하는 거. 그지? 자, 둘이 앞서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이렇게 나 혼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볼 때, 해보고 나서 정말 내 한계가 다 떨어지는 그런 거를 해볼 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정말 일꾼이 없네. 정말 추수할 일꾼이 없네. 시작은 해. 씨는 뿌리고 다녀. 근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추수할 일꾼이 없네. 이게 여기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뭐냐면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아 지금 이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 이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근데 그냥 하다가 말았어. 애 놓고 버리고 제대로 양육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맨날 시험 든다는 소리를 하고 응? 사람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그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그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전도의 짝을 보내주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나는 제일 처음에 나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짝으로 붙여주신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경민이 집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교회 안에 교권에 또 뛰어넘지 못하고 막 우리 둘이 관계를 사다니 뭘로 막느냐면 교권으로 막아. 함께 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이 중요하고 교회 바깥은 안 중요해. 교회와 밖에 널브러진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라고 예수님 70인 세웠잖아. 평신도 전도 제자 세웠잖아. 사실은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평신도를 제자로 일으키는 운동이거든. 평신도를 일으키는 운동이야.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내 사단의 역사거든.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또 내 전도의 짝이었는데 떨어져 나갔어. 그 반대를 못 이겨서 떨어져 나갔어. 우린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는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막 하는데 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으로 뭘 붙여주냐면 현장에서 누굴 붙여주시냐면은 그 박미경 집사님. 정릉 사랑교회. 그냥 같은 지역에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어떻게 만남이 되어지냐면 뭐 모윤숙 집사님이라는 그 뭐지 무당 무속을 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인데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나냐면 성교사 훈련원에서 만났거든. 근데 내가 항상 일기를 적고 다니잖아. 내 일기장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분이 아우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걸 다 일기를 적고 있으시냐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누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운하는 강서 선교사 훈련원을 강서로 다니고 있었고 그 사람을 강서에서 만났단 말이야. 근데 내 지역은 뭐냐면 월곡동이야. 성북구 월곡동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정말 집사님하고 이미지도 너무 같고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집사님하고 만나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그 사람 연결을 해주는데 그러면 동덕여대에서 만나자. 또 지역도 우리 지역이래. 여기 월곡동이래. 그래갖고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이영아 성도를 데리고 왔어. 새신자야. 응. 교회가 달라. 나는 안디옥 교회. 이분은 정릉 사랑교회. 근데 이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 안에 그 구역장이나 이런 좀 정말 훈련을 받고 막 전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사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전도 현장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저하고 현장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17평 아파트 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정말 깔끔하고 너무 이렇게 귀하신 분인데 그냥 좀 무시하는 거야. 이제 이분을. 그러고는 쳐다도 안 봤대. 그래서 자기가 막 그냥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어디 살았냐면 두산 위브 아파트를 살았거든. 거기에 두산 위브 그 팀사역전도 이런 거 실제 거기에 나와. 그래서 여기에 살았는데 나는 이 지역을 놓고 또 흑암을 꺾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나님 이 지역에 사명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내가 만난 게 아니라 어디지? 강서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연결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야. 이 사명자를 만났잖아.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전도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같이 가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도의 짝이 너무 옆구리가 시린 거지. 같이 전도할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나 혼자 너무 외롭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대.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 영접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을 몇 번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한 몇 주 하다가 교보생명인가? 보험회사를 간 거야. 자기가 사역하던 사람이 보험회사를 딱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역하던 사람 갔으니까 자기는 봉쪘잖아. 약속도 안 지켜. 이 사람 계속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나 양육하려 그러면 너한테 리크루팅 당해. 왜냐면 너도 교보생명 들어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분은 교보생명을 들어간 게 이제 교보생명이잖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보험회사 들어간 게 보험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양육하다가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을 양육하려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야.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해. 영접하고 양육 몇 번 하고 그냥 땡이었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냐면 정말 새신자인데 이제 가족의 무속의 기운이 흐르고 그리고 정말 그 이제 하나님 만나게 갈급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남편이 신혼이고 권장한데 그냥 집을 나갔어. 근데 시어머니는 무명에 걸려가지고 집에 드러누워 있어. 아버님은 그 택시 운전을 하시고 그 집은 좀 잘 살아. 남편도 없는데 그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영아씨 아들 5살인가 그 정도 되는 그 영아씨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분을 그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양육하고 있었던 거지 영아씨를.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 모현숙이라는 집사님이 내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너무 귀중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 한번 만나보자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오는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영아 씨한테 내가 정말 귀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해필이면 이게 신인상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제주도를 상급이 걸렸는데 뭐 실적을 이제 올려갖고 제주도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박명인 집사님이 팀사역을 한 거야. 제주도보다 더 귀한 만남이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면 나는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이 사람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상급으로 제주도를 가게 생겼는데 제주도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 그날 이 사람이 영아 씨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본 거 아시죠? 너무나도 제주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주도보다 더 귀중한 만남이라고 하니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제주도 못 간 거 기억하시고 앞으로 제주도의 문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날 이제 만남이 되어졌어. 그래서 이제 셋이 이렇게 만남이 되어졌고 나중에 백소연 씨라고 이제 그 몽골에서 저기 온 그 집사님도 요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 그리고 박미경 집사님이 그 사람을 또 백소연 씨를 또 사역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박미경 집사님이 기초 사역밖에 못하는 거야.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확립이라든지 이제 함께 이끌고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게 이제 한계여서 다락방 사람들이 다 사역자들이 그게 한계였거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팀이 이렇게 됐는데 함께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처음에는 바깥에 나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언제 전도 현장에 데리고 나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전도 현장에 안 데리고 나갔지. 안 데리고 나가고 뭐 했냐면 박미경 집사님 집에서 이 사람들을 사역을 했지. 왠 줄 알아? 바깥에 나가면 영접 운동 열릴 거야. 그러면 그 영접 이후에 그 사람들 어떻게 사역을 할 건데 1대1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역자로 준비가 돼야 그 사람들을 사역할 거야. 사람들은 놀렸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사람들 붙여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된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빨리 전도 현장 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하고 저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갔지. 현장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 운동 문을 열어줘서 영접할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해갖고 박미경 집사님 집이 아주 작은데 거기에 막 한 열몇 명이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야. 자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박미경 집사님한테 고민이 하나 생겼어.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은 자 그 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다 잘렸어. 뭐 구역장이나 막 이런 거 없이 그래서 현장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직분이 있어. 직분이 새가족반도 맡고 있고 직분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 사람들 뭐냐면 바깥에 현장에서 전도하고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나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사역을 했고 뭐 이 사람이 언제 이제 교회 등록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박명희 집사님이 혼자 전도한 게 아니고 교회가 다른 나랑 같이 현장에 나가고 전도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장소는 자기가 빌려주고 집은 자기 집이야. 근데 사역은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해. 그 사람들 사역을 내가 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도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지금 전도는 일어나고 있어. 내 삶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함께 해갖고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거를 교회를 보고를 못하겠는 거야. 왜냐면 내 열매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꼭 그쪽으로 가리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날은 고민이 됐어요. 나한테 얘기하는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앞으로 함께 못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들이 영접하고 여기서 이제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교회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교회든지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집사님 교회 등록시키겠냐 우리 교회 등록시키겠냐 이게 이제 교인을 반 잘라야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반 잘라갖고 반은 이쪽으로 데려가고 반은 이쪽으로 데려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야. 교회화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교회가 다르니까 이제는 갈라서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박명기 집사님 어떻게 팀사역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팀사역했냐면 집사님 집사님의 고민은 참 악하다. 왜 악하냐면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다. 완전 거반 죽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호흡을 집어넣고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려놓고 이 현장에서 지금 응급처치를 해갖고 살려놔서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전에는 그 옆에 분명히 교회 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도 있었고 주위에 우리 고모가 우리 이모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 중보 기도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전도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이런 생명 안에 들어왔는데, 정신 차리고 딱 보면 교회 가고 싶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아우, 사실은 우리 고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우리 고모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고모네 교회 가야 돼. 근데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이 사람이 그 교회 안에 가서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 안에 시험 들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 새 신자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확립시켜서 들어가게 해야 돼. 그래야 교회 다니다가 아유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 어떻고 뭐 권사가 어떻고 이러고 시험 들어서 현장에 널브러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1대1로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워져서 집사님 교회 갈지 우리 교회 갈지 나는 그거는 상관없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어쨌든 현장에서 이 사람이 홀로서기를 해서 정말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말씀을 분별하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 그게 목적이다. 근데 집사님의 생각은 지금 차가 현장에서 부딪혀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이제 그 이쪽 공업사 A공업사 B공업사에서 레카차가 왔어. 레카차가 와서 이거 우리가 데리고 갈 거야, 이거 우리가 데리고 갈 거야, 이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 이 사람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진짜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와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목적이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 왕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목적이다. 내가 그렇게 팀사역했더니 이분이 알아들었어. 아, 집사님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고는 현장에서 둘이 팀이 돼서, 둘이 팀이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영적인 가족, 자기가 키우던 자녀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만났잖아, 요 사람들을.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유욕. 그래서 이건 내가 먼저 만나서 사역하던 사람이야. 이래. 그래서 나보다 조금 나를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몰래 나한테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내 것인 양 그 말씀을 요 사람들한테 양육을 한단 말이야. 절대로 그 만남을 열지를 않아. 만남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더한 사람한테 이 사람들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집사님 내가 이 사람들을 사역하는 것보다 집사님이 이 사람들을 사역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해주니까, 근데 집사님은 여기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집사님이 이 사람들 사역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들은 이 정령사랑교회 세 가족이란 말이야, 세 가족. 갓 등록해갖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정령사랑교회보다 내가 말씀을 더 세밀하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더 제자를 확실하게 또 세우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아, 나 교회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자기 마음속에 그걸 내려놨대.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더욱더 자기보다 더 큰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내려놓겠다. 근데 나는 교인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아, 남의 교인을 왜 뺏어가? 그렇잖아. 내가 바깥에서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로 안 끌고 온다고 우리 교회에서 안티안티욕이야. 아니, 남의 교회 중직자를, 남의 교회에서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면 되는데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지. 자꾸 사람 끌고 간다고 하는 그런 저기가 듣지.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딱 날아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박미경 집사님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또 이제 교단에서 뭐 그 뭐지? 중직자. 막 중직자 선교시대 해가지고 막 하여튼 막 권사 장로, 여자도 장로 세우고 막 이런 붐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 중심 이렇게 된 거야. 목사님의 종인 거야. 권사 막 이렇게 막 직분을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또 교회 중심이 되고 현장 중심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자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됐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뒤에 또 하나님이 그 뭐지 산업교회에 가가지고 팀 사역자로 그 팀 합숙 훈련을 가서 현장에 갔는데 나는 그때 이제 우리 정원이랑 약속을 한 게 엄마 5년 지났잖아. 엄마가 제자 훈련 5년 받는다고 했잖아. 그 5년 지났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줘. 엄마도 이제 예전처럼 유치원 원장도 하고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나를 위해서 살아줘.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 우리 교회도 마침 그 영어 유치원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거기 운영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그 저기 뭐지 그 도단의 훈련을 그 팀 합숙 훈련하고 그 다음에 70인 그 훈련을 가봤더니 중직자는 다 세워놔서 권사 장로야 전부 다. 근데 다락방 훈련이 몇 년이지? 한 20년 3년 지금은 30년 됐는데 그때는 거의 20년 됐잖아. 합숙을 몇 번 갔다 오고 해도 제자가 안 일어난 거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정말 바울이 했던 전도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집사님 저하고 같이 현장 가주세요. 그 사람들을 만났어. 제일 처음에 만난 게 누구냐면 김동선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한점승 권사님 만났어. 그래서 교단에서 또 다른 교회지. 예원교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예원교회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임수정 24살 청년. 점점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집사님 저하고 같이 현장 가주세요. 얼마나 좋아. 옛날에는 나 혼자 가면서 너무 외로웠는데 전부 다 집사님 저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저도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그냥 여러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같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자들 주위에는 다 누가 있지? 또 다 사명자들이 있어. 그래서 사명자들도 붙고 이렇게 하니까 사명자 말씀 운동이 또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정승 권사님, 임수정,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나졌냐면은 천안의 김은수 집사님. 그래서 자꾸 나하고 함께 해야 하는 전도의 짝들이 이렇게 만나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도의 짝들이 만나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해. 근데 요 사람들은 뭐냐면 데이트하다가 결혼까지 못 간 사람들이야. 데이트하다 떨어지고 데이트하고 떨어지고 이제 이랬던 사람들인데 데이트하고 결혼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김은수 집사님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함께가 되어지면 전도자와 함께가 이렇게 딱 되어지면 뭐가 되어질까? 가정이 이루어지잖아. 뭐지? 영적인 가족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잖아. 그래서 뭐냐면 전도 조직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신앙이 좀 영적으로 좀 높지만 요 사람들은 새 가족이잖아. 근데 우리 가족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 사람들이 다 자라나면서 이제 전도 조직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 그래서 그 올바른 전도의 시작은 뭐냐면 전도의 짝을 만나는 거.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자, 영생의 생명운동을 일으킬 영적 부부와 같은 2인 1조의 만남이 전도팀 그 결성이 되어지는 게 팀 사역 전도의 시작이야. 이게 영적인 부부가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야. 데이트하다가 떨어지고 막 뭐 이쪽 교회 부모님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부모님이 되는 거야. 그지? 이쪽 교회 부모님 교회가 달라. 근데 현장에서 만났어. 전도라는 목적으로 함께 전도하고 싶어서 나도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만났단 말이야. 근데 교회가 다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해. 다른 교회 사람 만나지 마. 왜냐면 그렇게 전도해갖고 어느 교회로 데리고 올 건지 이런 것도 적이고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자꾸 가로막는 거지. 부모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부모들이 막잖아. 근데 진짜 사랑하면 뭐냐면 그 부모들의 반대를 뿔리치고 뭐하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니라.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뭐가 되어지냐면 진짜 또 파송이 된 그 교회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그게 진짜 결혼이거든. 양쪽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니라. 그 사람들이 나와서 파송이 돼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또 작은 뭐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전도팀이 결성부터 전도의 시작이지, 그지?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내용을 갖추고 있는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완전 전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나도 너무 전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가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거, 막 전도신학원 선교훈련은 다 이론이지. 근데 그렇게 막 칼라하라 총나오라 하고 막 전도가 되어진다 하면서 막 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 나를 손 끌고 가갖고 현장에서 진짜 전도가 되어진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실제 하는 거기 그런 훈련이 지구상 어디인가 있을 텐데. 그런데 나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갖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인도 받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막 전도를 하다가 보면 정말 그런 전도자를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런 사람들이 준비된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함께하는 그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함께하다 보면 이쪽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일들이, 왜냐면 교회 안에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지금 성가대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지는 않네. 그러니까 자꾸 밉상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날 내용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가슴만 뜨거워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 가슴도 있고 내용도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런 진짜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이제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위한 약속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놓고 신실히 지키는 자라야 되어져. 근데 정말 이런 만남이 희귀해. 뭐냐면, 자, 집사님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 집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다가 한 사람이 만나죠. 그럼 그 사람 사역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해필이면 무슨 일이 있지?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 3대 9년 만에 우리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애가 막 머리가 불덩이니까 돼서 아프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거든. 너 이런 일보다 그 네가 만난 그 영혼 한 사람이 중요하니? 하는 그런 일들을, 또 막 그냥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아이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한다고. 근데 정말로 너하고 나하고 한 그 약속, 정말 이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약속도 뒤로 하고 이걸 할 수 있어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근데 정말로 희귀해. 정말로 뛰어넘고 온 사람. 근데 정말 뛰어넘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근데 어떤 한계까지 갔다가 스톱한 사람들. 그치? 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둘이 만나면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으면 하나님께 테스트가 된 거야. 아, 이 사람들에게 진짜 귀중한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근데 이걸 못 뛰어넘어. 그러면 나가린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절 말씀 뭐냐면 누가복음 10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 후에가 뭐냐면 이후에란 말이야. 이런 선발 후에 70인을 세우사. 그래서 70인 제자는 바로 이 선발 기준에 합격된 자들이 70인 제자야.
모집이 아니라 선발이지, 그지? 아, 다 와. 괜찮아. 그 한번 빠지면 어때? 와, 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어설픈 자들이나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자들은 일찌감치 떨어뜨려내야 주의 일이 되는 거야.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슈퍼스타 뭐 K3 같은 이런 오디션을 보면 서바이벌 게임이잖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 남지. 그지? 그런 생존 게임이야. 진짜로 하나님이 선발하는 그런 게임이거든. 그래서 완전 전도의 성패는 바로 사역자 선발에 있다. 어떤 사역자를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인가 그게 달려있거든.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게 끝까지 내가 안 적어놨는데 그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게.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았나요? 내가 나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군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뽑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책임자들, 그 사람을 뽑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군인을 뽑는 그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그 뽑힌 자 중에서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너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면 그 집 누구 집대? 너 집 걱정되지? 집 걱정되는 사람 집으로 가. 이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뒤에 그런 것들을 놔두고는 네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없으니 그냥 집으로 가라. 이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자, 집에 포도원 만들었어. 포도원 농사 해가지고 그거 거둬야 될 거잖아.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 자꾸 그거 생각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도 농사나 져. 그거 걱정되거들라? 포도 농사나 져. 너는 전쟁터에 나가지 마.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필요 없으니까 가라 이 얘기야. 그 다음 뭐냐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야, 약혼하고 네가 결혼 안 하고 전쟁터에 나갔잖아. 그럼 그 여자가 그 뭐지? 고무신 다르게 하고 그러면 어떡해?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한 사람이 불안에 떨고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전부 다 불신앙한단 말이야. 이제 큰일 났다. 그 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저기 뭐지?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 그 사람들이 불신앙하니까, 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거민들은 이따맣게 그러고 우리는 막 메뚜기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이 응, 애굽에서 죽이지 왜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하면서 그 불신앙을 하니까 전부 다 불신앙이 퍼져버렸고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허약해서 그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람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번지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가지 마. 다 집으로 데리고 가. 그지? 그래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야, 무섭고 두렵고 뒤에 있는 거 걱정되는 사람은 다 가. 근데 그걸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와. 이 얘기야, 지금. 이게 사역자 선발이란 말이야. 그지? 군인을 선발하는. 우리가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는 거거든. 전도 현장은. 사단과 싸워서 그 사단에게 잡힌 포로를 이끌어 오는 거야. 그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자, 하나님도 세월을 두고 그 사람을 달아보시고 그런 사람의 만남을 주신다. 정말 이 사람이 전도 하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진짠가? 말만인가? 지금 얼마나 말만인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말만인지 진짠지를 달아보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같이 갈래? 이유도 핑계도 없이. 하, 또 가야 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앉아있는 게 나아. 그지? 이유도 핑계도 없이. 네, 언니. 그치? 반찬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달아보신 거야, 하나님이. 누가 그 현장에 같이 갈고 하는 거를. 그지? 자, 그래서 제자로 결단하고 오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버거운 문제들. 우리가 반드시 결단한 문제가 온다 그랬지. 너 진짜? 하고 문제가 온다 그랬지.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문제를 주시면서 너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들은 싹 다 뭐냐면 불완전 복음을 가진 가짜 전도자들을 떨어뜨려 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진짜가 돼야 되니까. 가짜가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지? 하나님의 손길이야. 그래서 완전 복음을 가진 자들을 선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뭐지? 버거운 문제. 아, 정말 너무 힘들다.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들 하나님 보내신단 말이야. 너 그래도 갈 수 있어? 그래도 갈 수 있어. 내가 유치원을 하면서 너 불라도 할 수 있어?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 홀라당 다 데리고 가서 쫄딱 망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 앞에 국공립 어린이 시설이 생겨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갔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 몇 명 나누고 망해가고 있는데? 정말. 어. 희귀한 예가. 그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알았어.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아, 왜 이렇게 막으시지?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 내가 뭐지? 예배를 결단을 했고 정말 내가 일하는 이 유치원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걸 알았고 바깥에 나가서 띵동 전도하기 너무 힘든데 나한테 선생님, 원장님 하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좋은데 근데 나는 망해가고 있어. 그럼 나는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원장이니까 내가 그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선생님 오늘 수요일 날인데요 일을 9시까지 해야 돼요. 아,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잘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오지 마세요. 내가 오너고 내가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그 뭐지 엄마들 오는 참여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빼고 할 수 있고 원장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정말 망해가고 있지만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제일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이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게 제일 그걸 잘할 수 있는 현장이네요. 하나님 내가 망해도 그 길 가겠다고 맨발 벗고 그 길 가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얘기했으니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데 내 마음이 그전엔 너무 불안했어. 진짜로. 아,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맨날 빚독촉에 전화가 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망하기로 결단하고 딱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렇게 전화가 안 오던 그 전화가 이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때부터. 그 전화가 오니까 나는 뭐 아 옆에 있는 유치원들 다 있는데 이 사람 모르고 나한테 전화했나 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원비 반값인데 있습니다. 가세요. 다 가봤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좀 만나러 오고 싶다는 거야. 뭐 와서 얘기를 했지. 그때는 우리 유치원에 등록하겠대. 그때부터 계속 등록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학부형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니까. 그래서 안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막으시는 거 맞아. 근데 막으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너 이래도 할래? 너 이래도 할래? 어, 하겠습니다. 아, 진짜구나. 아니요. 어, 아니요, 그럼요. 그치? 그래서 완전 복음을 가진 자들을 선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이는 정말 3년, 5년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 그 훈련의 기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지켜보고 계시거든. 얘가 진짜 지속하나 안 하나. 그지? 자, 어떤 문제도 뛰어넘나 안 떴나. 뭐 사람 관계 문제를 깨놔가지고 전도자와의 관계 문제 깨놔가지고 어, 안 할래 뭐 이렇게 하고 사실은 뭐냐면 정말 혜빈 씨 같은 그 사람들 사역하기 싫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가서 자기 싫었던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언제까지 해 이랬던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고 내게 영혼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인가 테스트하시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걸려 그지? 그리고 그 테스트를 했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 붙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능력자인 거야. 그치?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포럼 잘하고 기도시키면 얼마나 잘하고 근데 어디 갔어 전부 다? 그치? 기도도 못하고 깨닫는 것도 늦고 깨닫는 것도 늦고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있어. 그치?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거든. 아 정말 이랬던 자야 내가.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 정말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하실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완전한 팀사역.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핑계와 이유 없이 충성된 군사처럼 그 다음에 농부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디모데후서에 그게 나와 있지, 그지?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잖아, 그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충성된 사람이어야 사람을 맡기지. 안 그러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거 아니야.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병사로 군사로 불렀는데 병사로 모집된 자가 모집을 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지. 그치? 위에 상사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병사로 복무하다가 집에 볼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그럼 탈영병이지. 그치?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했어. 근데 판정해가 우리 왜 그 비디오 판독 돌려보잖아. 법대로 경기 안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야. 그치? 그래서 반드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공부, 왜 우리를 이렇게 수고하게 하는지, 왜 이렇게 시키는지, 그 뭐지? 수고하는 농부가 사실은 곡식을 제일 먼저 받아.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제일 좋은 곡식을 먹는다니까? 그지? 우리 집에 농사를 지어. 그래서 팔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들 주고, 우리 가족 먹고,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사실은 왜 우리한테 이걸 시키냐면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 그지? 그러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거야. 이게 총명이야. 이렇게 사는 게 총명이야. 그 얘기를 하시잖아. 자, 그 뒤에 정원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 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았을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주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 뭐해? 같이 부활하지. 그지? 그리고 참으면 함께 왕노로 타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그 시간표에, 그치? 증인의 시간표에 그렇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선발된 사역자 사람이 이렇게 준비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막바로 전도 현장 나가는 게 아니라 사역자로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치? 훈련하는 과정. 그리고 영적인 대수술 작업. 누구부터 수술해야 되냐면 우리부터 수술을 해야 돼. 우리부터 고쳐 나가야 돼. 그치? 우리 의사잖아. 의사인데 막 병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의사들 그 뭐지 그 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손 닦고 막 이렇게 비누질 소독하는 비누 갖고 막 닦고 그리고 방진복 딱 입고 그러고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부터 수술해야 되냐면 우리부터 수술해야 돼. 그게 우리를 수술하는 그게 뭐냐면 팀 사역이야. 그게 예배 시간이야.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지. 우리가 그랬잖아.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가 하나가 뭔가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 수술했잖아. 그지?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지? 자, 잘하는 것, 칭찬하는 것보다 아까 내가 칭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칭찬하면 자꾸 사람이 붕 떠. 칭찬을 자꾸 받으면 자꾸 사람이 가슴이 붕붕붕붕 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칭찬 안 해주면 좀 섭섭하고 막 이런 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잘하는 거 칭찬하는 거보다 뭐냐면 국가대표 선수 코치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지? 아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야. 근데 못하는 걸 자꾸 지적해 줘야지 이 사람이 1등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아니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잘하는데 왜 또 다른 코치를 불러갖고 이 사람 저기를 하냐. 내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까지 고쳐줄 수 있어야지 내가 뭐가 되지? 금메달 땀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아우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옛날보다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데 그 소리 많이 했잖아 우리 유림이가. 그지? 아 옛날보다도 잘하고 있는데 미선이도 그랬잖아. 근데 옛날보다 잘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걸 고쳐나가고 계시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독수리 훈련을 하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독수리 훈련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옆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훈련시킨다고? 가장 높은 곳에 그 둥지를 들고 그리고 그 뭐지? 저기를 날 수도 없는데 얘를 머리를 이렇게 물어갖고 잡아갖고 떨어뜨린대잖아. 떨어뜨리면 얘가 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날지 못하잖아. 날지 못하니까 밑에 꼬꼬라 박힐 때쯤 돼서 확 낚아챈다고. 자기 그 뭐지 날개로 낚아채서 또 올라가고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왜 그렇게 하지? 그 맹수의 세상에서 잡아먹히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뭐냐면 독수리의 자녀 사랑이 그 자녀 사랑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나 없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로 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떻게 부모가 위에서 팍 떨어뜨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치? 자식을 위한 길이야. 그치? 그럼 나도 아니 어떻게 엄마가 학교를 보내놓고 차비를 안 주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됐다니까. 만약에 엄마가 계속 그때 했으면 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줄도 몰랐고, 엄마가 다 주는 줄 알고 아빠가 다 주는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니 왜 학교를 보내놓고 차별을 안 주고 맨날 아침마다 울려서 보내? 그때 내가 처음 기도를 해본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불가능하더라고. 불가능한데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더라고. 아, 내가 부모를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응답 못 받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가 엄마가 세신자인데 내가 엄마를 도와야지. 영적으로는 내가 먼저 난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치? 그렇게 키우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자, 팀 사역자의 자격. 자, 어떤 사람. 그러니까 팀 사역자는 뭐냐면 사역자를 세우고 선발하는 자거든? 훈련시키는 자거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아. 정말로 냉철하게 사역자를 선발해야 돼.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딱 잘라버려. 인정머리가 있으면 자꾸, 아유, 이 사람도 괜찮다. 저 사람도 괜찮다. 야, 이렇게 다 잘라내면 뭐 한 사람도 없겠네. 한 사람 없어도 괜찮아. 진짜가 돼야 돼. 그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봤을 때 바나바는 인정머리 있는 사람이었어. 바울은 사역자 선발에 있어서 인정머리가 정말 없는 사람이었거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지? 같이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자. 우리 조카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걔는 안 돼. 왜? 중도에 하차한 적 한 번 있잖아. 중도에 포기한 적 한 번 있잖아. 또 그러면 어떡해. 그런 사람한테 영혼 맡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정말로 대판 싸웠어. 정말로. 이 사역자 선발을 놓고.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읽어볼까, 정원아?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고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자기가 사역한 그곳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며 사역을 했잖아. 그곳에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확립시키는 사역을 하자. 2차 전도 하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지? 사역을 하자. 그랬는데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 자기 생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한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서 일하러 함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여기 지금 그냥 글로 뭐라고 적혀있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어떻게 싸웠겠어? 교회 안에서. 다른 걸로는 바울이 싸우지 않아. 근데 사역자를 선발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얘는 안 돼. 이렇게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지?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어디야? 원래 바울하고 가려고 했던 곳이 구브로야. 근데 얘네들이 먼저 선수 치고 갔거든? 근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바울과 신라가 함께 팀이 돼서,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가잖아. 바나바가 누구를?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고, 팀이 돼서 가야 된다고.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이게. 반드시 팀이 돼서 가야 돼. 근데 이단들은 둘이 짝이 돼가지고 팀이 돼서 전도 잘 하는데, 그것도 그냥 그날 즉석에서 짝이 되고 이게 아니라, 하다가 보면 전도에 짝이 있어. 함께 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지? 그래서 수리와 길리게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그지?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 거야. 그래서 인정 많고 여리고 부드러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주의 일을 오히려 망치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복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이게 복음적인 게 아니야. 암덩어리는 잘라내야 그게 복음적인 거야. 그지? 암덩어리를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온 덩이에 퍼졌잖아. 그 다 무너졌잖아.
다 똑같이 돼버리고 그 한 사람이 팀 사역을 받고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지?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동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서. 나란 일이야, 나란 일. 나란 일을 그냥 할 수 있어? 국가대표급 선수를 키워내는 일을 그냥 할 수 있냐고. 대강하면 안 되지. 아무나 선발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중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을 뜯어고친단 말이야. 우리가 뭐 조건이 완전 완벽해갖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뜯어고치기 시작을 해. 전도자로 맞는 성품으로 그런 무슨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그래서 징계하고 면책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자. 그게 진짜 사랑임을 알고 그게, 아 괜찮아 너 괜찮아. 그리고 뒤에서 욕해. 앞에서 야 너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어. 그럼 앞에서 되게 기분 나쁘거든. 근데 쟤 뭐야? 뭐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근데 내 친구 내가 그러잖아. 아니래. 넘기는 거 아니래. 넘기는 거라고. 내 친구가 나 진짜로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었는데 정말로 친한 친구였어. 진해에서. 경민이라고. 근데 김경민이라고 진짜 그 뭐지 딸 내신 집에 첫째 딸이야. 근데 아빠가 뭐 하냐면 큰 한의원을 해서 한의원에 그 뭐지 입원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제 좋은 진해 그 한의원인데 이사를 왔잖아. 내가 서울 뭐 김포로 이사를 왔잖아. 그래서 걔하고 나하고 편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탁 올라가고 내가 볼펜을 쓰게 됐잖아. 볼펜을 애들이 막 나는 어른들처럼 이렇게 막 날려 쓰는 게 내가 어른이 된 기분 같더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날려 써갖고 걔한테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걔가 막 완전 이거 있잖아. 꺾어서 쓰는 것이 이렇게 완전 공서체. 그 이 뭐지? 공서체. 그 교과서체. 나도 그거 해봤어. 글씨를 깨끗하게 써갖고 성희야.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잖아. 글씨를 이쁘게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걔 편지를 너무 기다렸는데, 뭐 어떤 편지일까 하고 딱 열어본데, 내 옆에 다른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읽는데, 걔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반갑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자랑하려고, 나 내 친구 이렇게 있다 하고 이렇게 딱. 성희야. 챙겼다. 걔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기분 나쁘고 뭐 이딴 애가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니하고 친구를 하나 봐라 내가 이제 편지를 하나 봐라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고. 근데 너무나도 기분 나빴는데 계속 생각할수록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나. 근데 정말 보니까 내 글씨가 날라리더라고. 아 이게 어른다운 게 아니구나. 나는 이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얘가 잘 가르쳐줬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학교에서 글씨 잘 쓰는 애 옆에 내가 짝이 됐다고. 오독초 소령 딸 오혜영이. 걔가 진짜 글씨를 잘 썼거든. 걔 옆에서 그냥 처음에는 막 팔이 부러진 것 같아.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씨를 잘 쓰게 됐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였지. 그지? 그래서 연락이 지금 안 돼. 엄마가 유치원 할 때, 그 유치원 크게 지었을 때까지 연락이 됐었거든? 외국에 갔다잖아. 걔가 이화여대 나왔잖아. 모르지. 비자까지. 그런데 외국에 남편이랑 같이 유학 갔다 와갖고 비자 가게를 했었어. 그래, 뭘 하든. 그러니까 유학 가서 공부는 왜 하냐고. 교육학과 전공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치. 너무 아깝잖아. 돈 그렇게 들여서 우리나라가 진짜. 정말 공부할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 뭐, 저기를 할 사람이. 그 뭐, 사업할 사람이 그런 걸 뭐 하러 하냐고. 그러게. 한편 아까운 거지. 그래서 걔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궁금한데, 자, 잠언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좋아해야 돼. 그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치? 나를 징계하는 걸 싫어하는 거는 짐승이다 그러잖아.
의 짐승. 그지? 그리고 잠언 1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가 다 바른 줄 알아. 그래서 얘기해주면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지혜로운 자는 내가 뭐 혹시 틀린 거 없어? 내가 뭐 혹시 고칠 거 없니? 일부러 더 묻는 거야. 더 내가 발전하고 싶어서. 혹시 나한테 뭐 권면해 줄 거 없니? 이렇게. 그지? 그리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 보면 팀사역하면 막 분이 일어나갖고 막 얼굴이 물그락 막 그걸 뭐 우리가 코로나 일어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는다. 자, 그리고 잠언 13장 24절. 뇌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지? 아,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그 매 하면 또 우리 아빠 내가 얘기해줬지. 내가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감기 몸살이 걸려서 너무 아팠어. 그래서 엄마랑 아침에 병원을 갔다가 학교에다 데려다 줬는데 1교시가 시작이 된 거야. 2학년 때 1교시가 딱 시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성적이냐면은 그냥 문 두르륵 그때 이제 이렇게 스르륵 여는 문이었거든. 우리는 이렇게 여는 문이잖아. 근데 이렇게 드르륵 하면 드르륵 소리가 나잖아. 근데 그 뒷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네. 바로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나 다 쳐다볼까 봐.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다 쳐다보지. 소리 나는데 소리 나는데 그럼 쳐다보면 좀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되잖아. 근데 나는 그걸 못했다고. 그러고는 바깥에서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시간이 벌써 그때는 40분이 한 교시였잖아. 우리 어렸을 때 40분 45분이니까 저학년은 그래. 그랬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갖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 교장 선생님이 오네. 교장 선생님이 너 거기 왜 서 있어 이렇게 할까봐 얼른 또 숨었어. 숨다가 저기 쉬는 시간에 문 열릴 때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깥에 나갔다 보니까 2교시가 또 시작이 됐네. 와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데 나 몸은 너무 아프고 막 열도 펄펄 끓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갔어. 우리 엄마한테. 엄마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우리 엄마가. 엄마 나 도저히 문 열고 못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이게 미쳤냐고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면서 문 안 열어주고 나가! 그리고 문 딱 닫았어. 그리고 또 이제 3교시에 또 갔네. 또 문이 닫혔어. 미치겠나 진짜. 그러다가 집에도 못 가겠고 집에도 가면 엄마가 올라가라고 할 것이고 나는 문을 열고도 못 가겠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학교 옆에 제왕산이라고 있어. 제왕산 공원이라고 있어. 거기서 이제 도시락을 까먹고 와야지 엄마가 학교 갔다 왔다라는 걸 저기 할 거 아니야. 거기서 도시락을 혼자서 까먹었어. 맛있어. 맛있는지도 모르게 까먹었어. 먹고 나서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내려가니까 우리 엄마 학교 갔다 온 줄 알지. 나는 학교를 안 갔다 왔단 말이야. 학교를 안 갔다 왔는데 이제 저녁에 우리 선생님이 내가 결석하는 애가 아닌데 결석을 하니까 성희가 안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 아까 학교를 갔는데 이러고는 이제 우리 아빠한테 일러줬네. 와우. 그래도 우리 아빠가 이제 해병대잖아. 근데 우리 아빠가 옛날에 젊었을 때 깡패로 놀고 막 이랬던 부산 깡패였거든. 부산 띠끌이라고 하면 알아주면. 그러니까 아, 이 내 피가 이렇게 흘러가고 얘가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안 갔고 뭐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아빠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그날 문 딱 잠그고 혁띠 딱 흘러갖고 엄청나게 맞았어. 우리 아빠한테. 너무너무 심각하게 맞았어. 그러고 나서는 그 내가 나의 뼛속 깊숙하게 들어간 거야. 나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엄마가 그냥 엄마 나 친구들이 발레한대. 나 발레하고 싶어. 발레해. 발레하다가 걔네들이 안 한대. 엄마 나 하기 싫어. 하지마. 그리고 엄마 걔네들이 수판한대. 그때 수판 있잖아. 주판. 주판한대. 나 주판 배우고 싶어. 가. 근데 가다가 걔네들이 안 한대. 나도 하기 싫어. 나 엄마 재미없어. 하지마. 수영해. 해. 그러니까 뭐든지 해. 그리고 하기 싫으면 하지마. 내가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고 끝을 내본 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난 전도자의 자질이 그때는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뭔가를 해도 하나 끝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근데 아빠의 그 매가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말미암아서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무엇인가 시작하면 끝을 내는 사람이 됐어. 뭔가를 시작하면 끝을 내는 사람. 근데 똑같은 매를 우리 정훈이 아빠는 어떻게 맞았냐면 그 뭐지 중고등학교 시절에 두 인물 두 비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뭐 김포에 농사를 지니까 이게 그 뭐야 초가집이었대. 초가집인데도 좀 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마당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테레비도 자기네 집 혼자 있어가지고 마당에 거적대기 깔고 막 여로라고 옛날에 되게 유명한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 떼띠야 하면서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러 사람들이 거기 다 와서 앉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적이었는데 불장난 한 거야. 그 뭐지? 저기 그 나락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한 데다가 불장난을 하다가 그걸 불을 끄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이 없어졌더래. 오. 그러니까 홀라당 다 탄 거야. 거기 사람이 있었다면 다 죽었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랬겠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자녀한테 매를 대본 적이 없대. 정말 인자하신 분이시거든. 근데 부지깽이 있잖아. 왜 그 연탄 말은 연탄 부지깽이 그거 갖고 우리 정원 아빠를 굉장히 세게 쳐갖고 이게 부풀어 올랐나 봐. 그게 심각하게 우리 정원 아빠는 그 매가 속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 정원 아빠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 재산에 대해서 내가 재산을 망가뜨려 먹었을 때 매 맞았다. 그리고 항상 뭐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큰아들 뭐 집사게 해주시고 부자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종교적인 기도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내가 뭐 망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막 심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매도 무엇을 위해서 매를 때렸는지 무엇 때문에 매를 때렸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끝을 맺게 된 사람이 뭐냐면 아빠의 그 매 때문에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그 초등학교 2학년을 아빠가 그 뭐지? 벨트. 헉디 벨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군인 벨트로 해갖고 두드려 했는데 문 딱 잠그고 엄마나 다른 사람 말릴까봐 문 딱 잠그고 두드려 했거든. 완전히 막 이 그 뭐지? 구레이가 칭칭 감길 정도로 그렇게 맞았단 말이야. 근데 그 매가 지금 생각하면 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해도 감사해.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나는 문 딱 열고 들어가서 앉지. 아니, 그러면 맞는 순간으로 돌아가. 아 되지. 맞는 순간으로 돌아가면 아 그럼 맞아야지 어떻게. 자 그리고 잠언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견책을 좋아해야 돼. 저 뭐 잘못하는 거 없어요? 저 잘하죠? 저 칭찬해 주세요. 이건 바보. 뭐냐면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없어요? 제가 뭐 고칠 거 없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왜, 나 이만큼 90점 잘했는데 왜 이런 거 갖고 그래.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키우시려고. 그지? 잠언 15장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 싫어한다. 그리고 잠언 27장 5절에서 6절 말씀. 견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나는 정말 바르게 너 이런 거 좀 안 좋아하는 그런 말을 정말 못했어.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이 아니더라고. 그 말은 지금 듣기 정말 기분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이 고쳐지거든. 그지? 근데 면책 앞에서 책망하는 거 면전에다 대놓고 책망하는 거 면책 그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 그지? 그리고 친구의 아픈 책망. 내 친구에게 아픈 책망을 받았잖아. 성희야 글씨 좀 똑바로 써.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글씨를 똑바로 쓰고 있잖아. 그지? 충직으로 말면 사실은 정말 사랑하다. 정말 사랑하는 거다. 그지? 근데 원수의 자존 아, 너 잘한다. 그게 사람을 망치는 거라고 사실은.
괜찮아, 괜찮아, 뭐 어때, 뭐 이런 거. 그치? 그건 다 거짓에서 난 것이다.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서로 이런 친구가 돼야 돼. 그지? 그리고 잠언 28장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나중에. 지금은 사랑받지 않아. 기분 나빠. 혜빈 씨가 기분 나쁘겠지 지금은.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을 고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겠지. 그지? 어, 나중에 사랑받아. 우리는 나중에 사랑받자고. 지금은 미움받자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3절 우리 정원이 한번 읽어볼까? 자. 응? 아니야. 그렇게 달락달락 우리 셋이서 같이 나눠서 읽을 거야.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수단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자, 사역자의 자세 뭐냐면 정말 그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사역을 했어. 그지?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알겠지만 너희에게 폐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지? 사역하는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목회자 되면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사례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자비량으로 우리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냐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냐고 그지? 폐 끼치지 않냐고 성도들에게 폐 끼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안다. 하나님도 증인이고 너희들도 안다. 보고 알지 않냐.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하듯이 그러니까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것도 주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지? 그리고 너희가 들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참 지가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잖아. 누가 말하든지 누구지? 다윗이 그랬잖아. 자기를 막 비루한 자여 하면서 그 시므이 자기 그 부하가 막 욕하고 갈 때도 저것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저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지? 우리 아들도 내 뱃속으로 난 우리 아들도 응? 나를 반역하고 저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일까 보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런 말을 듣게 하실까 하고 뭐지?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이렇게 듣는 거야. 원수가 말하는 것 속에서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시험 들지 않지. 그지? 그리고 팀 사역자의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말이 뭐라 그랬지? 말이 준마. 말이 힘이 있어.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뭐지? 길들여진 대로 주인의 그 길들여진 대로 하는 거. 그게 준마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형제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영적인 대통령을 얘기해.
뭐지? 모세와 레위 자손들에게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왜 온유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냐면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를 이끌어낸 그 응?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갖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내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서 정말 이거를 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그 우상 숭배한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했는데 누가 그 말을 순종했냐면 레위 자손. 그래서 레위 자손이 제사장 자손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에 몇 명이 죽었다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었어. 우리 가족은 지금 우리 대통령 세워놓고 청문회 하는 게 뭐지? 자기가 대통령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면 내 자식을 위해서 그지? 남을 피해주면서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청문회에 다 올라오잖아. 근데 지금 뭐냐면 내 자식이 잘못했다면 내 자식, 내 부모가 잘못했다면 내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너 진짜 잘못했어. 이게 지금 이 칼이 말씀의 칼이잖아. 그지? 응? 그때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지만, 구약은 그림으로 보여준 거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그렇게.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지는 거야. 그지?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처럼. 자,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볼까 정은아?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부울에서 생긴 일. 1절에서 13절. 13절. 그렇지. 자. 이거, 잠깐만. 얼마나 됐냐? 얼마 안 됐어. 응? 얼마 안 됐대. 25 정도.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5절씩 우리 읽자. 이스라엘이 시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올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이 뭐냐면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해.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 저기를. 근데 그걸 해서 화가 나서 그 뭐지 그 사람들을 태양 앞에 잡아다가 목 매달아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갖고 너무 뻐젓하게 그렇게 하지마 했는데 너무 뻐젓하게 데리고 와갖고 뭐냐면 그 저기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간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분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그 저기 뭐야 그 성교하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꽂아서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이게 뭔 일이라고. 근데 그걸 보고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끄는 거야. 무슨 말이면 지금 우리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야. 뭐지? 음란한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 여기 연애하는 장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바깥에서 얼마든지 만나고 연애해도 된다. 근데 집도 하나님이 따로 주셨는데 왜 자꾸 그 집에 가서 자? 그거 하지 마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더 뻐저씨 우리 그거 못 지키겠는데요? 그러고 나가버렸잖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근데 그거를 칼 꽂아서 죽였는데 그래야 여기에 음란이 다 없어져. 그걸 허용하잖아. 그럼 여기 지금 자라나는 준호도 있고 정원이도 있고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을 두 번 찔러 죽이는 거야. 두 번 세 번 찔러 죽이는 거야. 그지? 그거를 사역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교회 다 깽판 치고 나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안 그러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 자기 아버지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지? 진짜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 골라 만나고 전문교회 세워지고 생업이 같음으로 그 일도 일어나면서 또 가장 음란한 현장이기도 하고 막 또 뭐 니 은사가 좋네 내 은사가 좋네 하면서 막 은사 갖고 장난치고 어린아이도 많았고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한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였잖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한테도 자, 가족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가 제자다. 그런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대강의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도 만족시키고 여기도 만족시킬 수 있어. 근데 정말로 순종하고 가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길이 나와. 그러면 내가 내 가족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되나 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선택해야 되나 의사가 수술하는 그 일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그 수술 내려놓고 우리 가족하고 화평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 일이 반드시 온다고. 근데 그 일이 중요하게 안 여기면 내가 아 그래도 가정이 중요하지 이게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 그러면서 부모한테 공경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거든. 정말 영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 맞아. 그지? 자,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정결하고 깨끗한 공동체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 두세 사람이라도 진짜 정결하고 깨끗한 공동체. 흑암 세력의 씨를 말릴 각오가 된 자. 사단의 씨를 말린 각오가 된 자. 나와 관계없는 옆집 아저씨가 복음을 막는 게 아니야. 옆집 아저씨가 우리한테 복음을 왜 막겠냐고. 그지? 나의 가장 측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에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가장, 부모. 그 다음에 내 자녀, 남편. 그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살아줘. 이렇게 하고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이 됐잖아. 누가 막아? 그 사람들이 막아. 이제 가족이 돼버렸잖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이 돼버렸잖아. 그 사람들이 막는다니까. 아니,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지금 사역자 선발인데 그걸 몰라. 우리끼리 그냥 가족끼리 그냥 뭐 침묵해 하나 지금? 처음엔 재밌었지 좋았지. 그렇게 그냥 놀고 먹고 좋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 그지? 바울이 그랬잖아. 막 바지 붙잡고 말리잖아.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어요. 가지 마세요. 바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바울은 신경질 났어. 난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니네들이 왜 내 바지 까랭이 잡고 지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게. 내 눈에 보기엔 작은 일이라도 이게 별거 아닌 거. 한 사람을 사역하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가회비를 100만 원을 받아. 그건 중요하게 여기겠지. 왜냐면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건 지금 눈앞에서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아, 내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다음에 할 수 없겠냐고. 그럼 그 사람 날라간다니까. 자, 제자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대통령급을 뽑는 거야. 그지? 대통령 측근에 비리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래서 뭐냐면 그 레위인이 칼을 꽂아서 자기 자녀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칼 꽂을 수 있어?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레위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제자당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는 거고. 그지? 지금 오늘날도 지도자가 된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제대로 주길 못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지? 올라갔다가 청문회하고 도로 내려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자기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시작에 이제 사역자 선발을 이렇게 시작하고 과정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두 사람이 시작했는데 이제 가족이 되어져. 5인 1조가 되어지고 6인 1조가 되어지고 우리는 뭐냐면 방주 식구 8명, 9명 여기까지도 되어졌잖아. 너무 많았지. 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는 게 뭐냐면 영적인 이상가족. 가족보다 우리 정원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이사 와가지고 여기 청소할 때 막 우리가 뭐 사갖고 오고 막 같이 청소하고 막 그러니까 그럼 가족보다도 더 한 가족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 정원이가. 내가 그때 일기에도 적었는데 어떻게 가족도 못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치?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가족들보다 더 하잖아. 우리 가족들은 더 시기해. 왜냐면 부모가 큰아들 작은아들 자꾸 비교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하나가 못 되거든. 근데 복음으로 만나니까 서로 그냥 막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정말 아 이게 영적인 이상 예수님의 가족이구나. 그게 되어지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님 뭐 하다가 언니 이렇게 되어지고 언니 동생 이렇게 되어지고. 그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전도 조직이 나와. 팀이 되는 거. 1절에서 9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5장까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봐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가는데 둘이만 간 게 아니라 수행원이 또 누가 있었다? 요한이 함께 갔더라. 그치?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나중에 전도 조직이 되어져서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우리도 어떻게 그 제주도를, 그치? 제주도에서 여기로 가자!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냐고. 자비량으로. 그지? 그게 복음의 가치가 발견된 그 사람이 되어진가 함께 가족이 돼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그렇게 했잖아. 그지? 영적인 가족과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혼자 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항상 팀이 가서 현장에서 만나진 사명자를 양육하는 거. 그게 현장 팀 사역. 그지?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냐면 가슴만 뜨거운 사람 있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지? 사명자라고 그러지, 그치? 네. 막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이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막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사명자인데 이 가슴만 뜨거워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그지? 네. 가슴만 뜨거운 자에게는 뭘 넣어줘야 되지? 말씀. 그지? 내용이 있어야 돼. 사람 살릴 내용이 있어야 되지. 사람을 살릴 내용. 내용. 즉, 복음과 복음의 비밀과 이거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앵무새. 앵무새? 내용만 있는 사람이 있어. 머리만 큰 사람. 입으로 다 알아. 머리로 다 알아. 아론. 가슴이 없어. 아론. 말 너무 잘해. 근데 가슴이 없어.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사랑. 그게 없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메시지를. 그래서 자 현장에 요렇게 두 종류의 사람, 그지? 말만 잘하고 머리는 그때 정말 가슴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래. 실질적으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사역하는 그거를 정말 2시간, 3시간 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사역하는 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야. 근데 정말 가서 그거를 해봐야 되거든. 하면 이게 가슴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만 뜨거운 자가 있어. 그래서 칠날래 팔날래 막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 그치? 칼춤 추고 다니는 사람. 그치?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
정말 많아 이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살릴 내용을 정말 준비해 주는, 그지? 그게 있어야지.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이렇게 사역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과가 사역의 결과. 이제 과정이잖아. 과정을 했잖아. 그 시작과 과정이잖아. 시작과 과정. 결과가 없잖아. 결과까지 할 결과. 시작과 과정, 결과. 결과. 그러니까 자 지금 몇 시인데 결과를 하지 마 그러면 잠깐만. 그래 딱 두 시간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자. 시작과 과정. 그리고 이제 결과는 다음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자, 정훈이가 기도할까? 그러면? 자, 그래서 올바른 전도의 시작과 과정.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선발. 근데 그 선발,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내가 뭘 해볼 때? 내 힘이 지날 때까지 정말 해볼 때. 그때 힘이 다 빠졌을 때 누구의 필요함을 만나? 아, 정말. 나랑 같이 함께 현장에 동행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근데 정말 내가 그렇게 혼자서라도 지속할 때, 아, 저 친구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홍수가 돼서, 나하고 같이 가주세요. 나하고 같이 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만나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두 사람이 전도의 짝이 되어지면, 영적인 가족, 미션홈 전도가 시작이 되어져. 그치? 영적인 가족. 가족이 만나져서 서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영적인 가족은 뭐야?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어린아이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했듯이, 그 안에 영적으로 수준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명자야. 나중에는 다 사역자가 되어질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저기가 되어진다. 그게 과정이라고. 이제 결과는 이제, 정원이의 자기를 따라서 이제 주일날 하겠습니다. 자,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할까? 기도할까?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네. 그러면은 정원이가 기도하자. 잠깐. 그러면 토요일은 혜진이 요가 찬양인도 하고 기도까지 다 하는 걸로. 왜? 이번 주 내가 다 했잖아. 예. 알아서 준비해 오시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올바른 전도의 시작 과정을 듣게 되었는데, 여기서 반복된 신앙 속에서 앵무새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가슴도 있고 내용도 채워진 바울과 같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